오전 청문회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형동 의원이 1차 청문회 때에도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인사를 했고요. 오늘도 질의하기 전에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행동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그 부분을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구 이태원 참사로 고인이 되신 159분의 명복을 빌고요. 뒤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만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분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이 몰라라 책임 전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 진실 발견,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이런 것들입니다. 남은 기간 부족한 진실 규명과 진실 확인과 책임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은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 김형동 의원이 유족들에게 인사하면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오전 청문회에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죠. 신현영 의원이 당시 현장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급한 이 병원의 구급차 비상차량을 탑승해서 갔다. 그리고 가서도 오래 있지 않았고 또 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의전을 받으면서 이동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신 의원의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영상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현영 의원 D맨 요원 될 수 없죠. 네. 남편 치과 의사도 될 수 없죠. 네. 그 폐형한 거 신분증이죠. 일종의 센터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통제단장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현장 출입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위조죠. 그 걸어오고 다녔으면은 마치 남의 면허증이나 남의 신분증 들고 돌아다니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 팀의 구성 요원 중 본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었죠? 네. 장관님.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저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까지 내용을 포함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고요.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돼 갖고 어떻게 그런 게 있었는지 경위는 따져보겠습니다. 네.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군 문책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검열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